5 a.m. and we are in trouble, but we don't really care. Tell ourselves there's always tomorrow, but it will still be there. 안녕하세요, 미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예인처럼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 표현과 눈이 두 배가 커지는 성형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절반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화장이 잘 먹는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스킨케어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게 되면 화장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꼭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건 테라피코스 패드입니다. 이거는 뚜껑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피부결 방향으로 가볍게 닦아줄게요. 화장이 잘 먹어야 할 때는 전날 저녁부터 마스크팩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메이크업이 잘 먹긴 하는데, 저는 바쁜 아침에 마스크팩 하는데 20분이나 투자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헤어라인에 묻으면 머리가 떡이 져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마스크팩 제품은 바로 포레오 UFO인데요. 엄청 귀엽죠? 미니미니한 사이즈. 사이즈인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다 보니까 헤어라인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단 90초 만에 마스크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간편하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플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하면 LED 색상이랑 진동 세기, 그리고 온도를 차갑게 할 건지 따뜻하게 할 건지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얼굴이 부었다던가 열감이 올라올 때는 쿨링 모드로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앱에서 다양한 모드 선택이 가능한데,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는 Make My Day를 사용을 하거든요. 디바이스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뚜껑을 닫아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적색 LED와 부드러운 온기가 마스크의 복합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녹색 LED가 피부 본래의 밝은 톤을 되찾아주고 온종일 빛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끝! 저녁에는 코리런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온열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되게 나른나른해지면서 피부가 매끈매끈 촉촉해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한 디바이스 중에서 가성비 만족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포레오 UFO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완전 추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화장이 안 밀리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히스토랩 선크림. 수분크림처럼 발려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는 선크림 꼭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럼 피부 다 망가져요. 선크림까지는 양쪽 다 바르고 파운데이션부터 반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피부가 아주 촉촉해 보이죠? 촉촉 쫀쫀합니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 발라줄게요. 세컨 디자인 립밤이에요.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립밤으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왼쪽 얼굴에 잡티가 더 많거든요? 여드름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왼쪽을 한번 커버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컨실러는 블링글로우. 여기서 요거 핑크 색상 있잖아요. 살짝 연어 색상? 이걸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저는 다크서클이 왼쪽이 더 심해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고랑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야지, 스트레스. 여기 고랑을 따라서 커버를 해줍니다. 아,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아바마트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줬고요. 이제 잡티를 커버할 건데, 파운데이션이 들어가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톤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커버를 해야지 커버가 잘 됩니다. 옛날에 여드름 자국이 너무 심해서 피부과에서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1년 정도 피부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피부는 더 약해지고 진짜 내 돈. 저는 홈케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컨실러를 끝을 내주고 간편하게 쿠션을 사용하려고 갖고 왔어요. 쿠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톡 찍어서 블렌딩.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잘 되죠? 이 쿠션이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꼭 같이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쿠션 바르면서 좀 경계선이 희미해져가지고 물티슈로 정확히 반을 닦아볼게요.
미간 가운데 있는 여드름은 딱 중간에 있어서 지워지네. 그냥 지울게요. 완벽해.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컨실러에 들어갑니다. 2차 컨실러는 내 피부톤에 맞춰서 색을 배합을 해줘야 돼요. 위에 있는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커버를 할게요. 컨실러를 고정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예요. 뚜껑에 덜어서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게요. 파우더를 다 해줬습니다.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에뛰드하우스 브로우 키트를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301번 브러쉬고요. 먼저 가장 밝은 색상으로 눈썹 모양을 잡아줄게요. 어렸을 때는 눈썹을 진짜 두껍게 그리고 다녔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내 눈썹 모양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눈을 두 배로 키워줄 거기 때문에 눈썹 길이도 살짝 더 길게 그려줘야 돼요. 이따 내 눈이 생기는 그 부분까지. 밝은 색으로 그려주고 나서 어두운 색상으로 이제 빈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눈썹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쉐딩 해줄게요. 레어카인드 제품 갖고 왔습니다. 턱 선이랑 그 밑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코 쉐딩은 밝은 색상이랑 중간 색상을 섞어가지고 해줄게요. 눈썹 그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눈두덩이도 쓸어줄게요. 그리고 콧볼도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잡아주면 코가 오똑해 보이거든요. 남은 여분으로 코 벽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인데 코가 생겼어. 그쵸? 애교살을 그려야 눈이 커 보이거든요. 애교살은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위에 살짝 그 밑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너무 앞부분부터 하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띄어서 여기 눈이 끝나는 끝부분까지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이제 가장 진한 어두운 색상으로 디테일을 한번 더 잡아줄게요. 여기 끝부분은 살짝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끊어지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어때요? 벌써 이쪽보다 이쪽이 애교살 때문에 눈이 조금 더 커 보이죠? 눈화장을 일단 해주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블러셔는 클리니크 멜로파 갖고 왔어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블러셔여서 봄 웜톤이신 분들은 꼭 쟁여두어야 할 블러셔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블러셔는 눈동자 가운데에서 콧볼 가운데 이어지는 이 부분에 해줄게요. 아주 예뻐. 이제 대망의 눈화장을 해줄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를 갖고 왔고요. 이건 8호 색상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눈화장하기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브러쉬는 피카소 207A 브러쉬가 헐렁헐렁해가지고 되게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아요. 먼저 가장 밝은 색상으로 베이스 섀도우 깔아줄게요. 베이스 섀도우는 눈 떴을 때 보이는 부분까지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애교살까지. 눈이 오늘은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옆트임 다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섀도우를 내 눈 모양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눈보다 넓게 해줘야 돼요. 길이도 빼가지고 길게 섀도우를 해줄게요.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옆에 있는 밝은 브라운 컬러로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을 깔아주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너무 진한 컬러로 섀도우를 얹게 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진해지는 컬러로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각존 부분, 이쪽 부분도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바를게요. 이때도 길게 빼주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컬러로 이제 포인트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눈 끝부분에 톡 해가지고
플랜딩을 일자로 길게 빼줍니다. 앞부분도 트여서 앞트임 효과를 줄게요. 같은 컬러로 조금씩 색을 얹어가면서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포인트를 잡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음영을 줄 때 눈 끝부분만 계속 잡아주면 눈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여서 싸나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트임 효과를 주기에 여기 밑부분도 일자로 연결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줘야 합니다. 이 색상으로 펄을 올려줄게요. 가운데 톡 하고 찝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블렌딩 하면 됩니다. 위에다가 펄을 얹어주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입체감도 살고. 맨 앞에 있는 펄을 애교살에 바를게요. 쉬머펄을 이렇게 올려줘야지 애교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돋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얘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펄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중앙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도 살짝 더 얹어줄게요.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로 라이너를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섀도우로 모양을 잡아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너 그릴 때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빼줄게요.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기 위해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은 섀도우로 라인을 얇게 그려주고 눈 앞머리랑 끝부분만 두껍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트임을 해줄 건데요. 여기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에서 일자로 빼주면 돼요. 일자로 빼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빼주고 가운데 부분은 살짝 남겨줘야 자연스럽게 뒤트임이 돼요. 이렇게 섀도우를 잡아주고 안쪽에 살색 펜슬로 칠해줄 거예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101 펜슬인데요. 8번 컬러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살색 컬러인데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컨실러로 칠해도 돼요. 컨실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칠해주면 됩니다. 남은 여분으로 딕테일을 살짝 더 잡아준 다음에 이제 붓펜 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건 어퓨 붓펜 라이너입니다. 블랙 색상보다는 브라운 색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아이라인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돼요. 살짝 올려서 빼줬는데요. 제 눈은 여기서 끝나는데 라인은 여기까지 그려줬죠? 그린 부분까지 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브로우도 길게 빼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눈에 블링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글리터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블랙루즈 아이 글리터입니다. 달달한 별사탕.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톡톡톡톡 포인트를 줄게요. 눈두덩이 가운데도 조금 해줘야겠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주고 앞트임을 주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펄로 눈 앞머리 부분에 콕콕 찔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제가 쌍꺼풀이 짝짝이거든요? 이쪽이 살짝 이렇게 쳐졌어요. 생겼다가 쳐졌다가 하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긴 쌍꺼풀 테이프입니다. 아 이거 뭐야? 쌍꺼풀이 진해졌죠?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쌍꺼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을 섞어가지고 쌍꺼풀 여기 끝부분을 길이를 연장해서 그려줄게요. 렌즈는 프레시콤 모자이크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렌즈까지 끼니까 달라졌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릴게요. 조만간 속눈썹 파마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속눈썹 파마 셀프로 하는 거 올리긴 했었는데 다시 하면 그것도 다시 촬영해봐야겠다. 마스카라는 어퓨 항상 쓰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지금 이거밖에 안 쓰고 있어. 뭔가 난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이 마음에 드는데? 아닌가? 부담스러운가? 쌍꺼풀 두꺼운 게 나은가요? 얇은 게 나은가요?
완전 바짝 잘 올라갔죠? 눈화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입술 색을 살짝만 죽여줄게요. 입술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바르려고 갖고 왔는데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입못다물 15호 컬러입니다.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건데 살짝 오버립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손으로. 아 맞다, 나 립브러쉬 샀구나. 립브러쉬를 해줄게요. 피카소 501번 립브러쉬 샀는데 까먹고 있었네. 살짝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려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오버립을 해주고 그 다음 클리오 립스틱으로 안쪽에 그라데이션 줄 건데요. 이거는 레드 메이드 컬러예요. 요런 쨍한 레드 컬러입니다. 이걸 안쪽에만 바를게요. 여러분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짠! 어떤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눈, 코, 귀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쪽 얼굴이 여드름 자국이 되게 많았잖아요. 진짜 완벽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진짜 오늘 메이크업은 지속력도 대박일 거예요.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마스크의 묻어남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보셨나요? 반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색다르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완벽한 성형 메이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스마일 제이 브이로그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